나에게 딱 맞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. 내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,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. 신고와 납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전자신고와 방문신고, 그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전자신고입니다.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사이트를 각각 들어가지 않고 홈택스에서 신고 후 한 번의 클릭으로 위택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모두 채움 대상자의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모두 채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액과 개인지방소득세액이 미리 계산되어 발송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입니다.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후 로그인합니다. 로그인 후 신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팝업 창이 뜹니다. 내용을 확인한 후 예를 클릭하면 신고 화면으로 이동됩니다. 신고인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 정보가 조회됩니다. 전화번호는 휴대전화, 주소지 전화, 사업장 전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. 입력 후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신고 안내자료 요약 내용이 보입니다.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합니다.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체크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. 이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 신고할 차례입니다. 신고내역 조회 클릭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 팝업창이 열리면 빈칸에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.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위택스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 홈택스 신고 시 입력한 신고 자료가 연계되어 기본사항, 납세지, 신고세액 등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 누락되었거나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 수정사항이 없다면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체크하고 그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. 전자신고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.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눌러주세요.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위택스 웹으로 이동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방문 신고입니다. 앞서 설명드린 모두 체험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. 지자체 신고 창구 방문 신고 시 65세 이상 고령자분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한 도움 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납세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전국 228개의 시군구 신고 창구를 이용해보세요. 마지막으로 납부 방법입니다. 전자납부 시 PC와 위택스 앱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.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로 로그인 후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해주세요.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. 모두 채움 대상자의 경우 세액 변동이 없다면 안내문상 기재된 계좌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가까운 은행과 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잠깐! 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. 5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개인지방소득세, 종합소득세 신고, 납부해주세요.